마사와 조기의 아브라이더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즉 6.4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광원, 대전, 충남북 등 전국 광역도시 9군데, 새누리당은 인천, 경기, 경상남북 등 광역도시 8군데의 당선자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선 전국 17곳 중 진보성향 교육감 13명이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인 이용고는 교육방송답게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을 환영하며, 특히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고오환 의원과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음경택 의원의 당선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브라인 이용고 그 50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저한테 이제 막쇼날리라는 분이 막쇼날리? 막쇼날리요? 닉이 막쇼날리인데 막쇼날리라는 분이 트윗으로 이런 멘션을 보내서 멘션은 아니고 제가 썼는데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인 잉여입니다. 운전 중에 잠을 깨려고 그 알씨를 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 UMC가 진행하는 네. 시사 프로그램이죠. 아버지께서 야, 거기 정치부장인가 하는 사람은 본업이 택배회사 사장이라며. 여기서 이제 정치부장은 원래 우리 물뚝심송 네. 정치부장인데 이제 저를 착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택배회사 사장이 아니라 그냥 국제운송을 합니다. 저는 네. DHL이나 뭐 그 페덱스 같은 사장이면 대단하지. 국제운송을 하는데 사장은 아니고 그냥 쿠리어인데.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마사오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마사오는 어떻게 아세요? 라고 여쭙더니 아, 나 그 뭐냐 그 아부나이 뭐 그거 들어 하시네요. 아버지가요? 대박.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진짜예요? 같이 앉아 그 차 안에 계시던 엄마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빠랑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용 화이팅이라고. 아, 이용 기자 결혼했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듣는다는 자체가 쪽팔린 일배야? 언급하기도 힘든. 누가 일밍아웃 그러잖아. 나 일배한다 이러면 일밍아웃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아밍아웃. 아밍아웃이야? 근데 일배에서도 아브나인 형으로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저희가 이제 모진놈 만나서 네. 물베개 밴 네, 둥단계 타령. 네, 네. 그 우리 선조들의 네. 어떤 그 뭐라 그러냐 해학. 모진년을 만나서 무릎하기까지. 무릎만 깨졌네. 무릎만 깨지고. 그리고 그런 참 모진놈 연놈들이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베개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점에 갔다가 도서 출판 돌베개를 보면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것 같아요. 아브나인 이용을 듣는 사람들은 안타깝고요. 제가 그 막상 다 무엇이든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네. 정말 막 보내더라. 아니 막 상담이니까 생각 좀 그래. 아니, 생각 좀 하고 보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보내주세요. 그냥 그래요 그래요. 자 갑니다. 네. AV 박사 마사오의 막 상담. 야매. 현재 호주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남자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 학원에는 일본인들이 많아서 일본인 친구가 약 80%의 비율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인 연구에서 배운 몇 안 되는 가로 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머리가 나빠서 가로 있고. 닫고 몇 안 되는 일본어로 영어와 섞어가면서 적당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인 친구가 한 80% 되는데 거기다 우리 아브나이니 연구에서 배운 일본어를
섞어가지고. 섞어서. 입구 이런 거. 야, 근데 그거 프로 이런 거는 절대 몰라. 이용 못할 거야. 가다만 알고 오다를 몰라. 근데 그거는 되게 반향이 크던데 사람들이 통으로 외우던데. 뭐야? 그 온나가 호시하고. 아, 온나가 호시. 어, 여자가 필요해. 뭐. 맞다가루 여자를 아니야? 원해 이거 하고. 맞다가루. 그다음에 그거 스군이 맞다가루. 어? 카테 교관. 어. 근데 카테 교관은 가정 교관인데 이 카테. 그 태자 발음이기 때문에 착각해서 가택 교관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가택 교관. 가정 교관입니다. 가정 가태라고 발음하는데. 가택. 자, 몇 해 전에 배운 쓰구니라는 단어를 여기 나오네요. 쓰구니 마타가루 가택 교관. 쓰구니라는 단어를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우연히 귀로 듣게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자막에는 금방 얼굴에 나타난다고 였고요. 아마 음이 쓰구니 카오니 데르떼라고 한 것 같을 텐데, 예 맞아요. 네. 쓰구니 카오 카오가 얼굴이고요. 데루 하면 나오다인데 데르떼 하면 나온다고 뭐 이런 나타난다고 어, 뭐 이런 뉘앙스인데 약간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쓰구니 마타가루 가테 교칸만 기억이 나는 머리로는 뭔가 다른 시츄에이션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어서요. 그 쓰구니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쓰구니 하면 곧장, 즉시라는 뜻이고요. 네. 마타가루는 이제 올라타다.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다. 그렇죠.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다. 까테 교관은 가정교관. 쓰구니가 곧장, 금방, 즉시라는 뜻이니까 네 얼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나 그 생각이 얼굴에 금방 드러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는 얼굴에 곧장 다 써, 그, 보인다고, 얼굴에 다 감정이 드러난다고, 이럴 때, 지금, 그, 맞, 금방 얼굴에 나타난다고,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네. 쓰구니 가오니 대로 때. 그, 가오니 카오의 얼굴이거든요. 그럼 대로가 나오다, 라는 거니까. 즉시, 금방, 곧장, 바로, 얼굴에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셀프 판단으로는 영어는 3레벨 스킬업하였다면, 친구들과의 대화로 일본어는 5레벨 이상 스킬업한 느낌이 드는 남자 사람의 질문들입니다. PS. 아마도 추신이 저희 혼내일지도 모르겠지만 본심. 일본인에게 당신과 사귀고 싶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감이 안 와서요. 단순히 왔다시가 안 왔다오 스키데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뭔가 말랑말랑한 뉘앙스로 너무 느끼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요. 왔다시가 그러면 내가 안 왔다 오 너를 스키데스 좋아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죠. 네. 왜냐하면 스키 앞에는 조사 뭐가 붙죠? 가. 이건 무조건입니다. 네. 뭐뭐가 스키라고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나라처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맞지만 일본어에서는 스키 좋을 호자죠. 여자 앞에 아들 그 계집녀자 뒤에 아들자자 붙이는 거 호 좋을 호자 스키인데 뭐뭐를 좋아하다는 우리 문법이고 일본에서는 뭐뭐가 아. 좋다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다가 스키데스가 맞는 거죠. 그러면 왔다시 와가 되겠죠. 자연스러우려면 네. 나는 네가 좋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왔다시 가가 아니라 왔다시 와 안 왔다가 스키데스. 그러니까 스키 앞에는 무조건 가가 붙는다.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는 제 경험상 그냥 고백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에 맥락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옷깃이 스쳤는데 후루룽 해가지고 당신이 아니,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그랬더니 저도요. 이러더니 갑자기 샤워를 하고 이거는 그 체육 동영상에서나 나오는 거기 나올 법한. 이걸 그 저 현실에서는 그렇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죠. 네. 앞에 맥락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나는 네가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I like you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뜬금없이 사연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I love you 하면 여자는 무섭죠. 부담스럽거나 이런 미친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타지 않을 바에야. 이거 드립이다? 이거 씨발. 얘 한국이 아니라 호주잖아. 호주에서는 그런 거 실제로 막 쉽게 구하잖아. 어? 그 로힘롤 이런 거. 그러면 하면 안 돼?
역시나 일본 여자들의 귀여움이란 왠지 호주에서 아사코를 찾는 느낌이네요. 네. 좋죠. 예. 네. 그냥 그 스키데스가 그냥 좋아한다는데 아이시대로 사랑한다 보다는 약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죠. 네, 영어 I like you보다 조금 좀 센 느낌이랄까? 뭐라 그러지? I like you와 I love you 사이에 있는 느낌? 아이시데르가요? 아니요. 그 스키데스가. 스키. 그러면 그 다이스키는 어때요? 되게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예요? 아, 다이스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정도? 뭐가 있을까? 뭐 일본어 표현. 뭐 네가 여자니까 여자로서 그냥 친구로서 그러니까 고백 말고 가볍게 우리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요런 뉘앙스로 뭐가 적당할까? 나가요구시오. 그러니까 사이 좋게 지내자. 네. 뭐 그 정도? 친하게 지내시다. 네. 뭐 이런 사이 좋게 지내. 스키다요. 이런 거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맥락이 네. 없으면 좀 뜬금없고 부담스럽죠. 갑자기. 그러니까 사연이 그러니까 본인 판단을 하세요. 지금 지내는 일본인 친구 중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 촉이 아 이거 좀 괜찮은데 싶으면 그러면 스키다요. 스키다요? 스키데스는 좀 너무 좀 좋아합니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친구 사이잖아. 알았다가 스키다요? 난 더 좋아해. 뭐 이렇게 가볍게 툭 던질 맥락이 쌓여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그 정도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낙가요, 구시오. 낙가는 그 가운데 중자인데 이제 사이, 서로 사이. 네. 그럼 욕구는 좋다, 요이. 네, 이데스 할 때 그 요이, 좋다. 요거고, 그럼 시오, 뭐뭐 합시다, 레츠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일본어로. 낙가요, 구시오. 라고 툭 던져보고, 싫어. 뭐, fuck you! 막 이러면, 이건 개 같은. 아니면, 뭐, 제 경우에 뭐, 조언이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예전에, 저는 일본어를 뭐, 아시다시피 전혀 못 하는데요. 예전에 일본인 여성을 꼬신 적이 있는데, 딱 세 마디만 돌려서 꼬셨습니다. 네. 가와이. 쏘까. 이따다키마스. 요거만 하니까, 되던데? 한번 써봐요. 의외로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말고. 지금 제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옆에 내가 있었거든. 옆에서 봤어. 근데 이따다키마스는 좀 그렇지 않으니까. 이따다키마스는 이제 마지막에 쓴 거고. 자, 지금 첫 마디 가와이 그랬잖아요. 카와이죠. 정확히는 카와이. 귀엽다. 가와이. 근데 이해를 해주고 있는 귀엽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일본어로요? 우츠쿠시. 그건 아름답다고 봐봐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키레이. 그렇죠. 키레이가 사실은 예쁘다거든요. 네. 그리고 키레. 우츠쿠시는 우츠쿠시 형용사죠. 이건 아름답다인데 카와이는 귀엽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예쁘다라고 할 때 카와이를 더 많이 써요. 네. 키레이는 오히려 우리 문맥에서는 좀 아름답다스러울 때. 아름다우십니다. 이럴 때 키레이란 말을 오히려 쓰는 경향이 있고 그냥 거의 카와이 귀여운 강아지 보고 우리나라 어머 이뻐 이러잖아. 어머 귀여워보다 어머 예뻐 이러잖아. 이럴 때는 카와이란 말을 카와이. 많이. 그래서 카와이는 귀엽다보다는 예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은데 그래서 저 히키상이 그때 그 나 머시기라는 일본인 여성한테 실제로 카와이. 계속 발음도 얘기 안 하고 발음도 카와이인데 그냥 그 조선 발음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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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쏘까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쳐주는데 그럼 대화는 계속 되거든. 그러니까 나랑 걔들이랑 이제 그 여자 둘 남자 셋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 여자 둘 일본인 남자 하나 그리고 나하고 히키상 이렇게 다섯이 있었는데 우리는 넷은 다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얘 혼자 못 알아듣잖아. 근데 꿋꿋하게 앉아갖고 막 웃으니까 같이 웃고 뭐 얘기하면서 눈이 마주치면 쏘까. 그리고 중간중간 쏘까만 해 좀. 그리고 나서 쏘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케마스가 아니라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되는 거죠. 뭐 뭐를요? 아 그때 치킨을 시켰거든요. 아, 치킨을 시켰죠. 그러니까
홍대에서 술 먹고 저 희귀상이 자취를 하던 망원동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족발하고 뭐 치킨 같은 거 사들고 거기서 하는데 아는 걸 총동원한 거지.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 일행 일본인들이 빵 터졌어요 그때. 정말 단 세 마디만 알아야 된다면 그거 세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꼬셔졌어요? 꼬셔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참고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다 네.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그 평균적인 일은 아니죠.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조금 이 호주에 계신 스키맨 스구니맨이라고 부르자. 스구니맨. 스구니맨은 금방 즉 스구니는 금방 즉시 바로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 출신이 또 하나 있네요. 이 내용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단어가 생겨서요. 야바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건가요? 친구들의 말로는 엄청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 아부나이하고 일맥상통하는 야배 야배 위험해 위험해 이런 건데 그 위험하다는 게 뉘앙스가 되게 다양하죠. 네. 진짜로 그 댄저의 위험함보다는 진짜 뭐가 있을까? 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렇죠. 아 이거 대박 맛있어 네. 이럴 때 야바 야바 이런 네. 식으로 쓰고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지나가면 야바 야바 이런 뜻도 쓰고 대박 뭐 이런 헐 대박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 위험하다지만 아부나이의 위험하다는 건 댄저의 뉘앙스인데 야바위라는 건 씨발 그냥 우와 대단하다 긍정적인 거에도 해당이 헐, 되는 대박. 약간 뭐 치명적인 뭐 그런 네. 건가 그렇죠 그 이런 그 이게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뭐지 코로시아 있지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그 영화로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B급 영화의 대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하고 이 악당하고 옥상에서 대결을 펼치다가 난간에 이제 떨어져 죽기 직전 뭐 이럴 때. 그럴 때 악당이 오 야배 야배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악당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살려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좀 오 씨발 헐 대박 뭐 그래 그 정도 임지 그 정도가 제일 낫겠다. 그러니까 그 도박 야바위랑은 전혀 다른. 예, 네, 야바위는 야바위는 야바위죠 위 야바위 그거는 하고 이건 야바위. 아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 이건 딱 다섯 줄이네요. 다섯 줄? 네. 대단하다. 마사오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사 중계기 관련하여. 야, 여기가 다산 콜센터야? 어? 아, 진짜 막상담이다. 와, 정말,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막상담에 최고의 사연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막 던진다. 요즘 우리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사 중계기 관련하여 트러블이 많아요. 네.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괜찮은 소스로 생각되어 정할 것도 없고 심심하면 취재 한번 해보셔도 잼나게. 아, 이건 그갈실적으로 가야지. 아, 여기서 했네. 그것은 알기스타 쪽으로 가야 하나? 크크크. 네, 이건 그갈실로 가시는 거구나. 아, 진짜 막 던지는구나. 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뭐, 형이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네. 너무 이 사연만 많이 왔어. 그래요. 그러면 네. 막상담인데. 그래요. 옥상. 아파트 옥상에 있는 이동통신사 중계기 네. 나빠 뗐지 뗐지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 나빠 속상해 저는 옥상 이래가지고 부인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집 부인이 전자파가 좀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안테나 때문에 그 남편 말고 아내를 높인 말 옥상 부인. 옥상이라고 하죠 옥사마 알겠습니다. 그런 건 그 할실로 갑시다. 자, 이제 뭐 공지도 없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딴지마켓 최고의 히트 상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은하계 최저가의 검증된 상품 아로니아 진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두르시라.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죠? 그것 좀 물어보지 마 이제. 그것 좀 물어보지 마. 지난주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색순검이 이제 검거를 했죠. 근데 검거를 했는데 되게 불쌍하게 끝났어. 왜? 응? 나무꾼 불쌍하게 끝났잖아. 희귀형 막 불쌍하다고. 나무꾼한테 나무꾼이 하셨잖아. 몇 년이나 공을 들여서 밥 먹여 죽여 재워주고 이렇게 애정을 줬는데 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집 나갔지. 그 옛날에 그 상류층 생활 못 믿고 된장녀 그래가지고 불쌍해 나무꾼. 뭐가 불쌍해? 자, 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되게. 그렇지. 다 이게 사연이 있어. 누구 세상에 일방적으로 나쁜 놈은 없어. 아, 되게 사랑이란 게 방식이 좀 틀렸을 뿐이지. 똑같은 거야.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지. 완전한 사연. 완전한 사연. 맞아. 그 얘기까지 했다. 자, 오늘. 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자, 네. 이제 여러분들 미드를 상상하시면 돼요. 네. 미드 탁, 뭐 어떤 미드를 딱 틀었는데. 뭐, 그, 실제로 성범죄 전담 수사반 SU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미드.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와, 요새 그거 대박이더라. 뭐야? 존나 재밌더라고. 왕좌의 게임? 아, 왕좌의 게임은 그냥 답이고. 저 뭐야, 저. 페니 드레드프. 아, 못 봤어요. 지금 이제 4화까지 나왔는데. 신작인데. 와, 대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이게, 페니가. 영국 화폐. 파운드. 파운드 페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뭐, 1전, 1, 2전. 뭐 3환. 그러니까 원 전에. 더 되게 싸구려. 코인. 그런 건데, 페니. 그러니까 1페니라는 되게 싼 값에 그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참 그런 싸구려 소설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펄프 픽션이라는 그 어떤 싸구려 소설처럼 이 싸구려 소설이 어떤 거였냐면 빅토리아 시대 때 만연했던 그때 홍수를 이뤘던 내용들이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늑대 인간 그리고 드라큘라 백작 뭐 그 이런 류의 호러? 네 그런 거 그런 장르들 그리고 그 도리안 그레이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거 잭 더 리퍼하고 그다음에 잭 더 리퍼가 뭐야 잭 더 리퍼가 나 뭐라 그랬는데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지 뭐라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씨 잭 더 리퍼나 잭 더 리퍼나 난 잭 더 리퍼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저 조니 데비 그 팀 버튼 감독이 조니 데비랑 가이선 아니 가이선 말고 그 스위니 토드 네 그 이발사 살인마 이발사 그 시절에 다 나온 얘기래요 그 소설이래요 그게 그 드레드풀이라는 게 그런 거랑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1펜이라는 싸구려 그 싼 값에 살 수 있는 소설 그래서 그게 페니 드레드풀이래 그게 이제 미드 제목인데 그러니까 미국판 펄프 픽션이지. 그러니까 영국판 펄프 픽션이지. 그래서 한 얘기에 지금 4화까지 나왔는데 뱀파이어 나오고요. 늑대 인간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올 예정이고요. 프랑켄슈타인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다 도리안 그레이 나오고요. 다 거기다 반 헬싱 박사까지 4화에 나오더라고. 어벤져스요? 그러니까 빅 젠틀맨 리그. 아, 젠틀맨 리그. 아, TV판 그래. 젠틀맨 리그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 맞아. 그거 나온다고 막 했었어. 근데
담에 방송 얘기를 왜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잔인해. 다 나와. 갈기갈기 찢어서 지금 뭐, 내장 터나고 이런 거 되게 나와.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아무튼. 왕자의 게임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데너리스 벗는 거랑. 그렇죠. 요새 안 벗어, 씨발. 데너리스가 떠가지고. 어. 아, 데너리스 벗어. 뭔가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신이. 그니까. 아, 슬프더라. 근데 어쨌든, 그런 류의 호러 이런 거, 그 스릴러. 이런 미드를 딱 틀면 처음 탁 나오는 거 있잖아. Preciously, previously, 뭐 이러고 나서 이제 전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딱 이번 판 시작할 때 그때를 상상하시면 돼요. 어두운 그거 얘기하는데 지금 10분을 잡아먹고 지금 프리비어슬리 이제 선녀와 나무꾼 이렇게 얘기 딱 됐고 자 이번 주에 딱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깜깜한 인적 없는 산길 조선시대 그냥 첩첩산중 그쵸. 어떤 고갯길 거의 가로등도 없었을 그렇죠. 테니까 그때는 달빛에 의지해서 한 사람이 가고 있어요. 부엉이 소리. 그건 내가 늘게. 그건 내가 늘게. 이건 내가 늘게 그냥 효과음으로. 알았어. 근데 여기서 그 부엉이 소리 웅 웅 이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끼욱 산속에 왜 돌고래가 끼욱 끼욱 이제 밤길을 막 걸어요. 누군가 존나 긴장감 있죠.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무슨 광주리 같은 거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어요. 광주리에 떡이 들었겠네. 그러겠지. 씨발. 그 광주리에는 떡이 들어있죠 분명히. 씨발. 개새끼야. 그래. 어떤 남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튀어나와요? 네. 확실해요? 네. 호랑이 아니야? 아니야. 호랑이가 아니고. 아니에요. 호랑이. 야. 호랑이가 튀어나와서 뭐 의사소통이 돼? 어흥 어흥 뭐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가 안 튀어나와요? 저의 그 시나리오 작법은 이건 용도 튀어나올 것 같아 지금. 현실성의 리얼리티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렁각 씨가 왜 나왔냐 그러면. 리얼리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우화적인 거고요. 비유법 이런 거. 은유와 상징. 자, 그래서, 깜깜한, 그, 고갯길을 아줌마가 가고 있는데, 광주리에 떡을 이고 가고 있는데, 그, 우리, 살인의 추억을 보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 돌아보다가, 흘끔흘끔 하다가, 막 뛰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면서 논두렁에서 탁 낙하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남자 새끼가 팍 튀어나와요. 놀라겠죠. 네. 놀라잖아요. 자빠질 뻔하죠.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합니다. 떡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너무 무섭잖아요. 뭐 그렇게 쳐다보냐? 눈빛 봐라. 어이구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 떡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다. 감사하대요. 되게 배가 고팠나? 그냥 배고픈 청년이었어요? 예의 바른. 굉장히.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거 얼만데, 이거, 우리 애들이 지금 배고파 줄이고 있고, 이번 달 또 이자를 내려면, 대출금리가 세잖아요. 그걸 내려면, 네. 힘겨운데, 네. 요새 자영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그런데, 그 떡을 달려고 하니, 그냥 무상으로 달라고 하니, 못 주죠. 선뜻 주기가 힘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배고픈 청년이 불쌍한 얼굴을 하고 떡을 달라고 하니 사람 하나 살리는데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나 딱 줄라 그래. 청년 얘기합니다. 선수끼리 왜 그래? 뭐라고? 그 떡이 아닌 거예요? 에이. 하나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에이, 아줌마. 에이. 내 떡 달라 했더니 진짜 떡을 주었어.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상도덕이 덜 됐구만. 막 이러면서. 너 도덕성이 없어, 이 아줌마가.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이게. 순진한 척 하고 있어.
그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돼?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꺄! 비명이 돌베개에 누워 꺄! 이러면서 꺄! 이러면서 이제 화면이 이제 그 어스름한 달빛을 비추면서 끝나는 거죠. 아 끝났어요? 네.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시작되는 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바뀌어서 씬이 바뀌어서 이제 색순검 특별수사대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우리 수사원들 네. 이몽룡과 수춘향이 그리고 도찰범 이런 애들이 걔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성범죄 전담 수사 특별수사본부 가정 파괴 범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급하게. 오. 가보죠. 갔더니 어젯밤에 그 현장에 있었던 떡상수 아줌마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오. 처참한 모습.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발견한 성범죄지.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된 거지. 오. 그렇게 된 거지. 꺄! 그랬다니까. 불쌍해. 그렇지. 그러니까 잔인한 살인마한테 연쇄 강간 살인마한테 당한 거지. 시체가 발견됐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이게 성범죄니까 성범죄 특별 전담 수사본부에 당연히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장 검증을 딱 나간 거죠. 다 보니까 흙바닥에 네. 어떤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데드 사인. 다잉 메시지. 아 그렇죠. 다잉 메시지. 네. 그렇죠. 다잉 메시지. 호자가 써요. 호. 호. 호랑이. 범호자 호자가. 이 다들 그 사건 현장을 보면서. 아, 이건 그냥 성범죄다. 그죠? 웅성거리고 있는데, 도찰범의 날카로운 매의 눈,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이 사건은. 아, 도찰범도 같이 나간 건가요, 거기? 같은 멤버니까. 프로파일러 아니에요. 언제 프로파일러였어요? 도찰범이 언제 프로파일러로 갔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걔 범죄자네, 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도찰범은. 그, 성범죄 특별수사대에 그 고문 역할을 하는 걸로 정식 멤버는 아니고 그 도움을 주는 외부 고문 그렇죠 그런 참고인으로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현장을 쫙 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건 단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면식범의 소행이다. 뭘 보고요? 똑같이 얘기하죠. 이몽룡이 그 장이니까 두목이 이몽룡이 아니 뭘 보고? 왜 뭘 보고? 저 시체 등을 보시죠. 돌베개가 없습니다. 아니 뺐을 수도 있지. 가지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떡 광주리. 보통 광주리는 머리에 이죠. 그렇죠. 너무 크니까 네. 옆구리에 이렇게 좀 들기도 힘들어요. 네. 머리에 이고 갔을 때 만약에 단순히 강간범이 뛰쳐들어서 네. 강간하려고 했다면 머리에 이고 있던 떡 광주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낮아빠지겠죠. 그렇죠. 널브러지죠. 하지만 사건 현장에 떡 광주리는 곱게 그렇죠. 아. 보자기까지 잘 덮여져 있는. 그런 거였어요. 면식범이네. 그리고 네. 결정적이죠. 거기다가 이 흙바닥이잖아요. 자리를 고루 편 흔적까지 있는 거예요. 바닥을 쓴. 뭐지? 그러면 치밀하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성폭행이 아니. 근데 고루... 살해가 됐잖아. 살해가 됐잖아.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럼 면식범인데. 보니까 강제로 성관계 한 것 같진 않아.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되게 이상해. 그런데 또 살해가 됐어.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네. 이제 그 조선시대에도 우리 그 과학수사는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현장 검증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저 뭐라 그러냐 과학수사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수사의 기본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강력계 형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인 사건은 딱 셋 중에 하나다. 돈, 여자, 원한.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돈 문제 아니면 그 치정 문제 아니면 원 개인 원한.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거 말고. 그러니까 그 뭐 그 우발적으로 뭐 교통사고라든지 뺑소니 이런 거 말고. 거의 90% 이상의 살인 사건은 면식범이고 그 왜 강간 사건도 면식범에 대한 소행이 70%가 넘는 데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 그러죠. 주로 아는 사람한테 당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 범죄가 있을 때 검거율이 되게 높은 건 주변 탐문 졸라면 돼. 이 사람한테 원한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던가 네. 뭐 그런 류에 그러면 다 걸려. 그래서 이제 그 반경으로 네. 이제 탐문을 들어가죠. 막 탐문에 들어가요. 근데 마을 사람도 그 주변 고갯길 네. 그래 이제 고개마다 이제 주막이 있잖아요. 그럼 주막이 어떤 데입니까? 많은 그 유동 인구가 많은 데죠. 그렇죠. 그 그냥 뜨내기들 막 네. 지나가는 온갖 소문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정보와 소문이. 그럼 주모가 증언하기로는 이 고개에 그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단 거예요.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살인이구나. 알 수가 있죠. 네. 그랬더니 그 주모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저 고개 위에 혼자 외딴 떨어진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과부가 사는데 얼마 전에 그 과부가 예전에 그 동일범으로 보이는 범인에게 당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더라 라는 풍문을 전해주게 되죠. 오. 그래서 이제 색순검 수사대가 갑니다. 춘향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니까 같은 여성끼리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겁에 질려가지고 외딴 사람이니까 막 문도 안 열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설득을 합니다, 춘향이가. 그래서 얘기를 나눠요. 당신이 무서운 건 알겠는데, 앞으로 희생될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단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오. 그날의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지? 개새끼야!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울한 편지라고? 아니에요. 전혀 나는 청취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도 청취자를 들으면서 이랬겠지 싶은 너무 해봐. 해봐요. 해봐. 그 피해자가 얘기를 해요. 손이 부드러워. 손이 부드러워. 야, 어떻게 한치도. 그리고. 호피무늬 속옷을 입고 있었대요. 아, 빨간 속옷은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죽어가면서 그 다이 메시지 거기에서 호자가 호피무늬 반스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조선시대도 호피무늬 반스가 있었나요? 들어봐.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 그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하고 방자는 현장 그 그 수사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좋은 정보를 물어봐요. 어떤 정보를? 그 주막에서. 네. 그 가까이 그 고갯길 한가운데 주막이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술 먹고 놀자 팔고 노래 많이 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방아타령을 부르면 꼭 그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우울한 편지 아니야 이 새끼. 우울한 편지 아니야? 방아타령이야? 방아타령을 한번 불러주래요. 에헤이야! 자신만을 돌려라! 그건 아니던데.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호피무늬? 네 말대로, 그 시대 호피무늬가 흔하지 않죠. 그 당시에는 호피무늬면 되게 비쌌을 것 같은데,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호랑이 가죽으로 팬티를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 서역, 그 수입품, 이거 전문가가 누구야? 아, 도찰범. 도찰범. 얘가 또 루트를 알아.
호피 무늬 반스에 대한. 그러니까 그 호피 무늬 반스를 구할 수 있는 그 도매업자가 있어, 유통업자가. 그것도 이 다 도찰범 아는. 나와바리, 예. 그렇지. 그래서, 어? 호피 무늬? 결정적 단서죠. 그래서 누가 구매했나? 최근에. 그래서 그 한양에 있는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남대문 수입상가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가서 그 업자를 만나죠. 양키 시장? 그런데 가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그 이태원 거기에 큰 옷 팔 전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요. 그랬더니, 어? 이번 달에는 한 두 장 팔았는데, 그거는 그 저 대감집 그 딸내미하고 이런 고위 상류층 자제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어 딱 남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지지난 달에. 근데 그 주모의 증언에 따르면 지지난 달부터 사건이 한 반년 전부터 일어났는데 오. 그때 딱 이게 그 용의자 선상에 딱 걸리는 거야. 어떤 새끼가 딱 한 명이. 집에 급습을 하죠. 미드 보면 왜 FBI들이 이렇게 쫓기고 막 팍 쳐들어가잖아. 얘들은 이제 몽둥이 들고 이렇게 패랭이 쓰고 그렇지. 밤에 수수쑥하면서 그래서 딱 그거 이제 꽉 주면 Please FBI 아니면 Please NYPD 막 이러잖아. 색순검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멈춰라 색순검이다. 그렇죠. 그래서 색순검 출격 하면서 급습을 해요. 초가집에. 집에 없어. 집에 없어. 어? 이 새끼 어디 갔지? 직장에도 없고. 이 새끼 어디 갔지? 뭐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그 옆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또 탐문을 해요. 이 새끼 누구냐? 뭐 평소에 좀 변태스러운 걸 했었느냐? 근데 주변에서 이 아는 애가 어, 이 양반은 졸라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 가지고. 네? 기독교 신자? 네. 그러니까 카톨릭 아니 저 크리스찬. 그때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쟁인 걸 그거 어떻게 알아? 어? 찬송가 불렀어. 아니, 독실한 불교 신자라 그래. 그래? 그러니까 상관없어. 상관없어. 응. 뭐든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착하면 돼. 응. 독실하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응, 독실하다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니까. 응. 기독교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불교로 가. 응. 이 형만은 아주 독실한 신자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뭐 이상한 뭐 성범죄. 그럴 리가 없는데. 일본어로요? 카레와 독실한 북교 신자다から, そんなはずがない. 북교 신자. 불교 신자 카레와 그는 뭐 불교 신자이 때문에 닦아라 뭐뭐기 때문에 그 하즈가 나이 그랬죠 지금? 네. 네. 뭐뭐일 리가 없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와케가 나이 했었죠. 네. 와케가 나이는 와케가 나이도 뭐뭐일 리가 없다. 그렇죠. 하즈가 나이도 뭐뭐일 리가 없다 같은데 무슨 차이냐? 하즈가 나이 하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와케가 나이 하면 주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와케가 나이고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 근거로 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즈가 나이. 하즈가 나이. 요게 결정적인 차이죠. 근데 그 쓸 때 많이 섞어 쓰기도 해요,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불교 신자라는 어떤 객관적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추측할 때는 와케가 나이보다는 하즈가 나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태용이는 도떼기 때문에 테크닉이 좋을 수가 없다. 좋을 리가 없다. 일본어로.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구나 진짜. 일본어로 해봐봐요. 태용 PD와 도대다から 조즈나 테크닉을 못될 하즈가 나이. 조즈나 테크닉, 좋은 기술, 좋은 테크닉을 못대로 갖고 있다. 못대로 하즈가 나이,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태용이는 도대니까 테크닉이 좋을 리 없어. 도대라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테크닉이 좋을 리 없다는 주관적 판단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네.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보여줄까?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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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요. 야, 여기서 이제 둘의 케미가 터지나요?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나요? 싸움이 터지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즈가 나이. 네. 그럴 리가 없다. 뭐뭐 하즈다라는 거. 아, 요건 좀 있다다. 아무튼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닌데 그 양반 그 되게 착실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데 이 매의 눈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도찰 걔 맨날 매의 눈을 날카롭네. 도찰범이 그 이웃집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고 아유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벅저벅 하더니 당신 왜 거짓말을 하지? 누가? 도찰범이? 도찰범이 그 사람한테요? 그렇죠. 옆집 사람한테요? 그렇죠. 내 눈을 똑바로 봐. 그렇죠. 내 눈을 바라봐. Lie to me. 내게 거짓말을 해. 그 지금 이 표정, 눈빛, 얼굴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지를 확 잡아 내리니까 호피무늬 반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럼 이만큼 보였어. 아. 그 바지 뒷골에 라인 있잖아. 거기 호피무늬가 약간 보였던 거. 도찰범은 그거 캐치한 거지. 바지 확 벗겼어. 호피무늬 반스야. 이웃집 남자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도찰범이 얘기하는데 독실하다며. 독실하면 집구석에 단이라든지 이렇게 불상이라든지 뭐 흔적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 같으면 벽에 십자가가 있거나 뭐 뭐라 그러냐 그 저 시작은 밋밋했으나 끝은 창단이라든가 뭐 아, 뭐 내게 오는 손님은 잘 대해주어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액자로 써 있는 거 있잖아. 네. 뭐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어쩌고 좀 그러니까 종교적인 흔적이 집에 있잖아 독실한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 뭐 염주라도 하나 걸려 있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데 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어. 이 사람 뭔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네가 범인이구나. 딱 보니까 손이 깨끗해. 부드러울 것 같아 보여. 손이 부드러워. 하얗고. 그 부드러운 기준은 뭐예요? 이렇게 핥아본 말은. 핥으면 이렇게 맨질맨질. 보통 그냥 손을 만져보면 알지 않나. 어, 그렇지. 왜 핥아야 돼? 이렇게 만졌더니 야들야들하죠. 보들보들. 야들야들 보들보들 개미똥구멍. 그렇죠. 뭐지 저건? 뭐지? 그래서 이 새끼 범인이네. 그렇잖아.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체포하세요.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신문을 하죠. 조선시대 때는 제가 그 지금 매퇴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하죠. 자, 앉아가지고 구금은 뭐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고 뭐 이제 신문을 하고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죠. 자, 이름 그다음에 조리 한 두 번 돌리시고요. 주리를 틀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옆집 그러니까 그 처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던 걔가 죽은 떡 아줌마의 옛사랑이었던 거예요. 남편. 전 남편?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양반은 바이야. 누가? 바이라고요? 양성애자. 그래서 옆집 남자와 야반 도주를 했어. 그 사또랑은 한 적 없고 사또는 저 고을이 아예 다르지. 아 옆 동네인가? 그렇죠. 아. 지역이 다르고 그래서 이 옆집 남자랑 러버 관계였어요. 이제 이 남자가 호피무늬를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거짓말했던 애가 그 남자, 옆집 남자를 주인공 그 남자를 위해서 호피무늬도 입고 그랬던 거야. 잘 보이려고.
아.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이 남자가 그냥, 그니까 와이프였어요. 와이프였는데, 와이프랑 처자식을 버리고, 그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이 사람을 택한, 야반 도주를 한 거잖아. 네. 근데, 이 남자끼리 애를 못 낳잖아. 네. 근데 두고 온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찾아갈 용기는 없고. 그러다가 옛 와이프가 떡을 팔려고 고개를 넘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먼 발치에서도 보려고 자꾸 나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러버인 그 남자는 질투심에 네. 아내들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지. 그래서 근데 아내 얼굴을 모르잖아. 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숨어 보다가 남자가 말을 거는 떡장수들은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가고 나면 뒤쫓아서 다 죽인 거야 계속. 그 남자가? 응. 그치. 질투심의 눈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잖아. 그게 이제 왜 연인끼리 하던 그 암호 있잖아. 아, 암호. 그러니까 그 옛날에 친구들 세 명이서 술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연인끼리는 서로 암호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는 암호가 뭐냐? 그러면 뭐 은갈치. 그러니까 자기 애인은 자기 빅터를 은갈치라고 부른다. 왜 은갈치라고 부른지 모르겠지만 되게 번들번들한가 보지. 근데 뭐 이런 것들 있죠. 은어나 이제 자기들끼리만 아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도 남들이 전혀 눈치 못채는 이런 암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놈한테 넌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어 있어 나도 뭔데 똥꼬 쪼쪼 이렇게 야 씨발 누가 들어도 다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기습 작전을 하면 군사 작전을 하는데 암호를 쓰잖아요.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암호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야. 그런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가 서로 이제 신혼 때 연애할 때 즐겨 쓰던 그런 거였죠. 그랬던 연애할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를 버리고 간 인간이잖아. 자기는 애들 키우면서 혼자 독수공을 얼마나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옛 남자가 나타나서 그 농을 거니 없어요. 당신한테 줄 떡 없어요. 튕겼던 거지. 에이 그러지 말고 주세요. 그랬더니 자 여기 있어. 하고 떡을 딱 내민 거야. 에이 이 떡 아닌 거 알잖아. 그래. 아, 그때 이제 그렇죠. 그 부인도 알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서로 알면서도. 아, 그러니까 와이프는 몰랐지. 왜? 남자가 코 밑에 점을 찍고 있었거든. 코 옆에? 그렇지. 알아볼 수도 없지. 그치. 코 옆에 점을 찍으면 못 알아봅니다. 절대 못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못 알아봐요. 그렇죠. 알아보면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근데 단지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서로 연인 때 썼던 암호기 때문에. 네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점 찍을 때 그 음악이 아,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자백을 받았잖아. 아, 그러면 연쇄살인은 네가 다 저지르는 거구나. 그럼 지금 네 그 러버는 어디 있냐. 이제 애들 보러 간 거예요. 애들 보러. 애들. 그 온누이. 어, 진짜?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얘 말이 맞는지 또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체포하러 갑니다.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그냥 아빠가 애들 붙잡고 엉엉 울고 니들 보고 싶어서 이 상황이 아니에요. 애들은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버림받았잖아. 모르죠. 그게 아빠인지. 네. 기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기억에 있다 해도 이미 아빠는 이 코 옆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코 옆에? 네. 전혀 다른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아, 그렇죠. 맞다 맞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알아볼 수도 없죠. 그런데 평소에 엄마가 잘 가르쳐놨던 거지. 낯선 사람이 아빠 친구야. 내가 니네 엄마 친구야. 잠깐 저기 으슥한 데로 가지 않으렴.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렇죠. 이러면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잘 가르쳐놨다.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에 신고요? 그렇죠. 원래 뭐 다른데 아동센터 뭐 신고 뭐 번호가 있지 않나? 따로 있어? 예. 네. 찾아봐. 있던 것 같은데? 찾아봐. 아, 112 말고 또 애들이 신고할 수 있는. 요새 애들이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 다 갖고 다니니까. 뭐 다른 번호가 있나 보지? 아, 나오네. 어디? 해바라기 아동센터? 온라인 신고 있고요. 전화 상담 및 신고인데 023274137호야. 네? 아저씨가 으스칸 대로 가자 이랬더니 잠깐만요. 023274137호. 아니 씨야, 애들 신고하는 번호가 뭐 그렇게 길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람이 얘 뭐 신고센터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신고를 원하시면 1번 상담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그 시대에는 또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휴대폰 이런 게. 그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잖아요. 아니야. 손 내밀어 봐요. 내가 니네 아빠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 뭐? 손 내밀면 뭐. 그 사람 손인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 손인데? 손이네? 그런 느낌이죠. 뭐 어떻게 지네 애들이 내밀라고 해놓고도 손이다. 우리 아빠라면 진짜 우리 아빠라면 손을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 그리고 딱 내밀더니 손인데? 멀쩡한 손이군. 거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답답한 거지. 그런데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오누이들이 급하게 옆에 미루나무로 올라가요. 뒷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아빠는 깝깝하죠. 또 위험하잖아요. 애들이 높은 나무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얘들아 내려와 내려와. 거긴 또 어떻게 올라가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죠. 이 아저씨가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막 주방에 들어가서 찾아요. 참기름이 없어요 집에. 딱 보니까 러브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는데 러브젤이 왜 필요하지? 러브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놈의 팬들 많이 외로웠구만. 그동안 뭐 하고 지낸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도 러브젤을 막 손에 바르고 이렇게 올라간다 미끄러진죠 당연히. 근데 묘하게 흥분되네요. 왠지 올라갈 때 러브젤 발라놓고 옷을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 해초 오일만 이런 거 바디를 탄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미끄러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몇 번 팍팍팍 하다가 쫙 내려올 거 아니야. 묘하게 흥분되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미로나무를 잡고. 애들은 미로나무 꼭대기에 있는데 아빠는 미로나무를. 왜 저래? 좋아하지 마. 껴안고서 막 몸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동아줄을 하늘에다가 내려달라고 할 만큼. 간절했던 애들이, 아니요. 애들이 순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 02 3274에 1375 라던가 씨발 이걸 어떻게 그 시간에 그러고 앉아있냐. 그냥 112 112 112에 신고를 해서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동아줄 대신에 색순검 특별수사대가 뜬 거죠. 뜬 거죠. 아, 도착했어요, 그때 그렇죠, 딱. 그렇죠. 아. 타이밍이.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 특별수사대는 전 스토리를 모르잖아. 현재를 딱 도착했더니 애들은 오누이, 어린 오누이는 저 위험스럽게 미누라무 꼭대기에서 그 매달려 있고 아빠는 우통을 벗고 미루라면 껴안고 막 비비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지? 그래서 일단 어쨌든 체포를 하고 아이들을 구조하고 아이들의 동아줄이 된 거죠. 아 그리고 너무 훈훈하게 끝나는데 그리고 그 러브젤은 썩은 동아줄이 된 거죠. 아 일종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전래동화에서는 속았다는 거 알고 호랑이가 빡쳐가지고 도끼로 나무 찍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뭐. 그치.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조사도 남았고 이제 친부 확인도 해야 되고 절차상 문제는 많이 남았으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남편은
살인하지 않았고. 아. 그 질투에 눈이 번 예전에 그 야반도주했던 그 러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따로 살았냐? 옆집에 이웃집에 살았냐?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소수자에게 차별이 심했죠. 그렇지. 아, 그렇죠. 유교. 그렇죠. 그 당시에 남자 둘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이상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도 외모도 다른데 뭐 사촌이라고 해도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웃집에 살면서 밤마다 오갔던 거죠. 네. 누가 공이에요? 항상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공수가 항상 궁금해요? 그건 저 사건을 뒤안길 묻어두기로 하고요.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청 정체성 때문에 가족을 버렸으나 또 부정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던 밤마다 몰래 나가서 고갯길에서 전 아내를 만나고자 기다렸던 그러나 그 애증 관계 때문에 연쇄 살인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안타까운 성범죄 사연이었습니다. 또 한 건 해결했네요. 그렇죠. 아니 뭐 계속 막 훈훈하고 왜 끝이 네. 항상 원래 끝이 항상 우리 병신 같았었거든요. 뭘 병신 같아? 저번에 나무꾼도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미루나무 밤마다 미루나무에 꼬이는 남자들이 하나씩 맞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나야지. 그 동네 미루나무는 전설이 돼. 어 몇 년 후? 정액나무로 바뀝니다. 맨질맨질해져가지고 밤꽃향이 난다. 밤꽃나무로 바뀌었다. 정보면 아부나이스럽겠네. 그러니까 미루나무는 씨가 마르고 밤꽃나무가 미루나무에서 밤꽃향이 나더라.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거죠. 야 벚꽃이 일본께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 우리나라 그러니까 왕벚꽃이라는게 있어요. 제주산 제주산 왕벚꽃.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그런거죠 뭐. 일본의 국화 벚꽃이 국화는 아니죠? 아, 저 국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 맞다. 옛날에 했었다. 일본의 그거. 국화로 알고 있는 그말 그대로 그 국화. 국화는 상징이라더만. 저 일본 왕실의 천황 그 네, 천황의 상징이라. 그 가문. 예를 들어서 우리 미드 왕좌의 게임 보면 그 테리게리아는 용이 상징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리스타는 사슴. 바리스타? 아, 바리스타가 아니라 뭐지? 바 뭔데? 바라테온. 바라테온. 걔네는 사슴. 바리스타는 커피. 그리고 라니스터 가문은 사자. 황금색 사자. 그리고 그 스타크 가문은 늑대. 다이어울프. 고대 늑대. 이게 문양이 있잖아요. 근데 난 다이어울프 보고 걔도 용인 줄 알았어. 그림체를 보면은 용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일본 왕실의 문양은 국화거든요. 그래서 와전이 돼서 일본의 국화가 국화다. 이렇게 알고 있거나 혹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사쿠라 즉 벚꽃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일본의 국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있죠.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의 국조는 없어요. 까치 없어요. 비둘기 아닌가요? 비둘기 아니요. 비둘기는 우리 비둘기 존나 많잖아. 비둘기. 우리나라 국조가 까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닭 많은데. 닭 아니에요? 닭. 그러니까 닭둘기. 그거는 이제 좀 그 임기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엔 국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국조로 그 뭘 정하면 좋겠냐고 설문을 했는데 1위가 까치였어요. 그래서 그게 와전돼서 우리나라 국조를 까치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까치 존내 무서워요. 근데 까치 자체 까치가 족같이 무섭죠.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차라리 그 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니까 진짜 까치 존나 무서워요. 그 제 파주에서 근무할 때 까마귀가 되게 커요. 되게 크더라고요. 야 일본 까마귀 장난 아니야. 일본 까마귀는 씨발 용이야 용. 존나 커. 근데 까마귀도 되게 크고 저희 파주니까 또 독수리가 그렇게 많이. 파주는 독수리 장난 아니지. 독수리 진짜 많거든요. 그 갈색. 갈색도 진짜 커요. 날개 펴면 3미터. 근데 걔를 까치 한 7마리에서 다구리를 놓는데. 까치가. 까치가 이겨. 그러니까 도망가. 옛날 전래동화 이런 데서 까치가 이렇게 좋은 역할로 많이 나오니까 되게 까치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좋아 보인다는 게 보다 머리가 좋대요, 까치가. 야, 까마귀가
이 복수도 하고 은혜도 갚는 데잖아. 머리가 좋아가지고. 까마귀도 머리 좋고. 근데 일본에서는 카라스라고 하죠. 지나갈 때 그 동네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 우리나라는 고양이가 도둑 고양이가 다 그 쓰레기를 그 뚫어놨고 막 찢어 비닐 찢어놓고 이래갖고 더러워지잖아. 일본에서는 주로 까마귀가. 까마귀가 쓰레기. 그래서 이 녹색 그물 망을 덮어놓죠. 어, 까마귀 때문에 덮어놓는데 그냥 너무 흔해서 근데 그게 커도 그렇게 커 정말. 또 까마귀가 되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 일본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까마귀를 위협을 줬는데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복수하려고. 복수하려고 계속 아저씨를 공격을 하고 개만 쫓아다니는.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골목길 이렇게 지나는데 주택가마다 전봇대 위에 까마귀들이 앉아 있는데 눈도 안 보고 그냥 크기도 더럽게 커. 근데 존나 무섭겠다. 머리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뭐 야쿠자스러운 웬 건들거리는 놈이 지나가면 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딱 위로 돌렸는데 까마귀가 한 세 마리가 내려보고 있어. 그러면 조용히 아, 눈 딱 깔고 지나고. 아 맞. 그러니까 일본에선 까마귀에 대한 문화가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 텐구? 우리나라 비둘기가 동네 새로 흔하잖아. 근데 비둘기가 까마귀야.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그랬. 아, 그래? 없었다는 어, 근데, 게 아니고. 근데 그게 88 올림픽 때 그거 날린다고. 아 날리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걔네가들 이제 번식 여기 뒤지니까. 도대체 번식이 얼마나. 그러면 88 올림픽 전에는 비둘기가 아니, 그러니까 별로 없었던 얘기야?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그러니까 뭐 동네 그냥 부속품처럼 있잖아요. 모든 동네 개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근데 일본은 그게 까마귀예요. 뭐 딴 지역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도쿄는 그래요. 그 도쿄 도심보다는 주택가. 근데 그 까마귀가 카라스라 그러죠? 카라스. 어쨌거나 참고로 오늘 건질 정보 하나 있죠.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02-3274-1375.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따구라니까 전화번호 좀 줄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거다. 뭐야 그게 신고센터가. 애들이니까. 애들이. 아, 참. 그 요새 그 TV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 애니메이션으로 빨강망토. 아, 맞아요. 남자를 가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뭐 말을 거나 길을 물어보나 뭐 어쩌나 하는데 와 이러지 마세요 이때 동네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뭐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거 거기엔 번호 안 나오나? 몰라요. 나 그걸 지금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02-3274. 근데 나는 그 광고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예전에는 그런 공익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범인 역인 인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범인 캐릭터. 누가 봐도 범인 같은. 그렇지. 존나 흉악하게 생긴. 이 새끼 이거 성범죄 하겠네. 이렇게 생긴. 흉악하게 생긴 애들이 그 나와가지고 이러다 하고 있고. 딱 그런데. 이마에 성범죄자라고 써있을 것 같은. 그럼 애들이 얼굴만 보고도 어, 무서워. 이렇게 보통 광고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광고는 그 범인 캐릭터가 되게 그냥 보면 평범하고. 평범한 청년. 청년. 그래서 참 광고가 좀 나아졌다. 이 생각했어요. 그거 있어요. 평범한 청년인데 뒤에 그 그래픽으로 어둠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거 이제 효과. 효과를 어둠이 이렇게 싹. 이 왜냐면은 애들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갖고 얼굴이 착해 보이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못돼 보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되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면은 얼굴은 정말 그 평범하고 순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 이론에 잠깐 좀 반대를 하는 게 그 왜 동물이 동물도 그리고 애기들도 미남 미녀를 알아보고 좋아한다더라고. 어? 그리고 못생긴 애들은 싫어하고 애기들도 그렇대. 근데 미의 기준 자아가 형성이 안 된 애들도 예쁘고 추한 개념을 안대. 동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 희귀상의 의견에 약간 좀 그 뭐 대부분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동의는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게 그 성범죄자 정보 알림 사이트 있잖아요. 성범죄자 알림이. 아 그래요? 성범죄 알림이. 아무튼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 전국 단위로 다 나와요. 그리고 지역 서울에서도 지역을 누르면 그 동네 동 단위로 몇 명이 있는지 다 나오고 요새는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는 우편물로 보내준다. 네 맞아요.
가까운 아동 성범죄자 이런 애들은 정보 보내준다 하더라고.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성범죄자들 얼굴 공개 그 판결 받은 애들 사진 다 나오잖아요. 사진하고 사건이 나와요. 사건 존나 웃긴다. 웃기진 않지. 되게 비극적인 나쁜 씨발 새끼들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그 사연이 새끼들이지. 쭉 나오는데 이 얼굴들하고 사연을 이렇게 보면 재밌어. 이렇게 보면 되게 매치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아니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야 뜬금없다 이러지만 내 눈에는 내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얼굴 뭔가 좀 이 좀 어두워 보이고 약간 그냥 난 그냥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아 이거 이 새끼 이거 아닌데 이거 난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내 앞에 지금 크게 웃으신 분 한 분 계세요. 아니 우리 희끼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 앞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계세요. 마모씨가 앉아 계세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아유. 그거를 왜 열람을 해봤어? 혹시나 자기가 있을까봐. 정보가 공개됐나인데. 혹시나 내게 공개됐을까봐. 그러니까 그 잠깐만. 좀 전에 왜 맨날 긴 바지만 입고 다녀? 양말 그렇게 올려 신고? 아, 나 마사오 형 반바지를 입어온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네. 나 마사오 그렇게 오래 봤어도 마사오의 발목을 본 적이 없나?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나 진짜 마사오 형 반바지 입어본 적 한 번도 내가 못 봐요. 내가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온 그것처럼 정말 성범죄자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쭉 봤는데 그 간지가 있어요. 느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음험하고 그런 느낌이더라고. 왜 형 얘기를 계속 하냐고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 지난달은 5월 가정의 달 특집이었죠? 6월 3일날 올라갔죠? 아, 그래요? 차라리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무슨 가정의 달 특집 해갖고, 가정, 뭐, 과연 있어야 돼, 뭐, 이런 건데. 그니까, 이렇게, 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나오는 방송은 자기가 모니터를 좀 하길 바라요, 나는. 아,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 특집. 아동성폭력. 현충일에 녹음했는데, 뭔 아동성폭력. 현충일 특집,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아니 업로드 하는 날을 좀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봐요. 좀 녹음하는 순국 날 말고. 순국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순국 선열들을 위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을 해봤고요. 아니 순국 선열들 그 6월은 호국의 달이잖아요. 이제 6월 초입인데 뭐 다음 주에 호국의 달 특집하면 되지. 그래서 지난 주에는 와케가 나이. 네. 했고요. 오늘은 하즈가 나이. 아, 와케가 나이가. 근데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와케자 나이가 없냐. 없다 그랬지. 근데 없다 그랬는데 누가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아, 있대요? 네, 와케 대화 나이를 줄여서 하면 와케 대화 나이가 와케 자 나이. 뭐뭐 대화 뭐뭐 대화 나이. 뭐뭐 대화는 뭐뭐 자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뭐 자를 줄여서 하면 와케 대화 나이가 된다. 와케 자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데요? 몰라요, 씨.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일본어를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 그러면 그냥 그러면 뭐 그걸 진작 말해주지. 다 끝날 때쯤 얘기하면은 그럼 다음에 그걸 알아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와케자 나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틀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렇죠. 바로 저희 딴지 라디오 게시판이나 이런데 그렇죠. 아부나이 니혼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거 아는데 댓글을 안 올리세요. 되게. 아, 그리고 참. 트윗으로 가끔 물어보시는데 사연 보낼 때 어디로 보내냐 abunai.masao@gmail.com입니다. abunai. 그 abunai abunai nai nai abunai. mas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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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 gmail.com. 그렇죠. 그 저, 근데 이제는 주시고? 이제 사연을 좀 재밌게 보내주시거나 하면 항상 딴지 일본에 지금 팔다 남은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와케가 나이 네. 주관적인 사실 네네 그럴 리 없어 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는 거고 하즈가 나이 하면 똑같은 뭐뭐 일리가 없다인데 그 판단의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일테면 태용이는 도떼기 때문에 테크닉이 좋을 리 없어 라는 거죠. 이거 정말 되게 웃긴 게 네.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다, 내가. 내가 어떻게. 그냥.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런가 보다. 조대가 아니니까. 인정해, 그냥.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죽돌 형은 그 다방에 팔아먹었다 이런 소리 밖에서 안 듣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아브라인 이용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날 보면, 에이, 도떼! 이러다니까? 도떼라서 이런 얘기가, 진짜 그래. 에이, 도떼인데 어떻게 여자를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 그, 뭐, 사실이잖아. 아니야! 놀리지 마세요, 불쌍한 애니까. 뭔 불쌍해! 그리고 도떼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그니까, 아니, 근데. 도떼...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부럽기까지 합니다. 아, 그럼 내가 마법 쓰는 걸 봤어요? 네. 언제 봤어요? 되게 많이. 할 때 안개를 같이. 아, 그니까 한 번도 안 그랬다. 화염구를 날릴. 그렇죠. 내가 언제? 편집도 마법으로 하. 아니라니까. 자, 오늘 아브나인 연고 50회 현충일 특집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다음 주에는 호국의 달 기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지금까지. 민족유일정론 대단지일보 밤의 책임자 마사오였고요. 네, 초옥이었습니다. 예, 희끼였습니다. 네, 쉬는 날 나와서 이딴 방송을 만들고 있는 김태용 PD였습니다. 맞다네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다네.